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 저희가 전번 시간에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도그 시큐리티 오니온을 설치를 하고 또 아키텍처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스노트 룰 기반으로 저희가 탐지를 하고 난 뒤에 이 수구이를 통해서 이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닉토를 이용해서 잠깐 공격 패턴을 발생을 시켰고요. 요거는 이제 다 지우고 다른 이제 패턴들을 탐지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저희가 스노트 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스노트 룰 관련된 탐지된 스노트 룰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보면은 CO 패킷 데이터를 해서 관련된 패킷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에서 이 도구에서도 이런 패킷 정보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킷 정보 원본 파일들을 어디에서 보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큐리티 오니언을 활용을 하면 이제 장점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IDS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 모의킹이나 어떤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앞쪽 단에서 여러분들이 발생을 시키면은 이 시큐리티 오니언에서 이제 탐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이런 패킷 파일들을 별도의 이제 분석 그 목적으로도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는지 확인을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터미널 유틸리티 있거든요. 요 시큐리티 오니언에서 이제 터미널로 여러분들이 여시고요. 뭐 수도 권한을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하고 난 뒤에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그냥 그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데이터가 어디 쪽이냐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NSM 그 다음에 센서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라고 언더바 데이터라고 여러분들 탭을 치시면은 최대한 탭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ENS33이 이제 이더넷입니다. 여러분들 이더넷이고요. 그 이더넷 결과 모아졌던 이쪽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 버추얼 머신 ENS 쪽으로 디렉토리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데일리 로그스 그 다음에 이렇게 스노트 이런 관련된 여러가지 상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데일리 로그 쪽으로 그러시면은 이렇게 디렉토리에 또 날짜별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가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가 좀 불편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해보시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2020년도 제가 캡처했던 그 날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시면은 이렇게 ls-al 하시면은 각각마다 이런 식으로 로그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노트 로그하고 난 뒤에 요거는 어떤 특정한 랜덤 값을 발생을 시킨 것 같아요. 날짜에 대한 랜덤 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랜덤 값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수집을 하면서 특정 용량, 즉 딱 보니까 한 요 정도 용량으로 다 잘라 가지고 저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들이 요것이 이제 같이 발생하는 패킷 정보예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죠, 시간대가요. 그래서 이게 용량으로 잘라 가지고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용량이 쌓여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IDS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한다면은 정말로 테라급 아니면은 테라급으로 전혀 저장소를 준비를 해야만이 이게 그래도 몇 개월 혹은 뭐 1, 2년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개월, 6개월 그 단위로 뭐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요거는 정말로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또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한 5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이쪽에서 이제 바로바로 지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용량 확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 확장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패킷 정보예요. 한번 보시면은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파일 타입들을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리눅스에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파일 치시면 TCP 캡처 파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K 파일인 겁니다. 예, PK 파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요것의 패킷 파일들을 분석을 하고 싶다, 통째로 분석하고 싶다면은 요것을 확장자를, 예, 확장자를 이제 PK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카피, 예, 카피가 아니구나. 패스트, 예, 하고, PK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와이어샤크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 되겠죠. 예. 주목되는 게 많아서, 예. 이렇게 하시면은 와이어샤크로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량이 좀 커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유튜브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PK 파일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 그래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예,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IDS에서 계속 패킷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HTTP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뭐 공격했던 패턴들이나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패턴들은 다 이쪽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도 되고, 확보를 해도 되고, 지금 현재 보면 FTP에 접속했던 그런 정보들이 조금 있죠. 제가 스캔을 돌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보들이 좀 수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용량이 조금 많아서 지금 현재, 예, 용량이 많아서 좀 분석하는 데는 좀 힘듭니다. 예,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격을 할 때마다, 공격을 할 때마다 전번에 제가 와이어샤크에서 가상 환경에 네트워크를 패킷하는 것, 그것만 골라서 패킷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영상으로, 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시던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이런 패킷 파일들을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